베란다에서 이렇게 주기가 좀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방법을 좀 한번 해보세요. UI 키보다 좀 더 넘게 물을 타서 이렇게 푹 담그세요. 오. 얼굴이 전부 닿아야 돼요. 아니 이렇게 막 담가도 돼요? 그럼요. 살짝 저면 하는 거죠. 이게 무슨 살짝 저면이에요? 완전 저면 아니에요? 오래 시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살짝 저면이에요.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. 베란다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이 아이를 푹 담궈요. 어우 꼬르륵. 지금 물이 고픈 거예요.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거는 이렇게 물을 굶겼다가 살균을 해주셔야 돼요.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올여름 잘 넘길 거예요.